일본 오사카의 코리아타운. 한국 가게 앞에 한국인이 아닌 일본인들이 가득합니다. 학사의 김치. BTS. 사회적 거리 제한이 풀리기 시작하는 6월 무렵부터 한국행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몰려든 일본인들의 모습이 화제였는데요. 인기스타는 물론 한식부터 미용 제품에 이르기까지 일본을 사로잡은 한류 열풍. 제1제조인들이 뿌리내린 오사카로 가봅니다. 일본에서도 제1제조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오사카. 제1제조인 1세대부터 3, 4세대에 이르기까지 오랜 세월 자리 잡아왔는데요. 제주 사투리가 넘쳐나 일본 속 작은 제주였던 코리아타운에 최근 현지 일본인들의 발길이 넘쳐난다고 합니다. 한류 열풍을 따라 한국 문화와 음식을 접하기 위해서인데요. 곳곳에 한글들이 반갑습니다. 맛의 진리, 양념치킨은 이곳에서도 인기군요. 생이나 양념을 해서 숯불에 구워내는 고기. 분식도 먹거리에서 빠질 수가 없죠. 이런 굿즈とか お店が 食べ物とか あって とても 楽しいです. いろんな 食べ物が あって 美味しかったです. 역시 한류의 정점엔 인기 스타들이 있습니다. 글로벌 팬덤을 이루는 BTS를 시작으로 한국의 걸그룹과 보이그룹들이 일본 팬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데요. 온갖 굿즈를 안 살 수가 없죠. 게다가 팬층도 남녀노소 고르게 많다는 겁니다. 비티에스 오. 한국가 스키다. 한국 스키ですか? 스키です. 어. 이츠카 이키타이토 이분들은 한식 음식점 앞에서 음식을 고르고 계시네요. 갈비탕, 뚝배기, 비빔밥. 와, 이 줄 좀 보세요. 담백하면서도 맛이 깊은 데다 드라마 속에서 자주 등장하면서 직접 맛보고 경험하고 싶어 한다네요. 와, 반가운 도라르방을 이곳에서 보네요. 사실 이곳 오사카 코리아타운과 이쿠노쿠 일대는 제1제조인의 아픔과 역경의 시간이 새겨져 있습니다. 강점기에 아무래도 제주도 사람들은 제주도 자체 내에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노동력이 필요한 일본으로 많이 가게 되는데 히라노가와라는 데가 그 1920년 당시에는 저지대고 습하고 비만 많이 왔다 그러면 물이 넘쳐나서 홍수가 나고 해서 일본 사람들이 살지 않았던 버린 땅인데 그래서 그 당시 옛날 이름은 이카이노죠. 돼지들만 살던 땅, 이카이노죠. 돼지들만 사는 버려진 땅에 이 제주도 사람들이 가서 살기 시작한 거죠. 척박했던 식민지 시절, 먹고 살기 힘들었던 제주 사람들은 살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제주를 떠나 일본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 무렵 제주와 오사카를 잇는 전기선인 군대환이 생겨납니다. 내년이면 벌써 100년이 되네요. 군대환은 이틀에 한 번꼴로 제주의 여러 포구에서 사람들을 태워 오사카로 제주 사람들을 실어 날랐습니다. 기대와 불안을 가득하는 사람들을 태우고 배는 오사카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의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온갖 차별과 멸시를 견디며 아무도 하지 않는 가장 밑바닥의 일들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번 돈을 모아 가족과 제주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그리고 강인하게 일본 사회에 뿌리를 내렸죠. 바로 제1제조인 1세대들입니다. 그들이 있어 우리 제주는 조금 더 풍요로울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제주 사람들이었던 이곳이 요즘은 오사카의 핫플레이스가 됐습니다. 제주 사람 주효자 씨네 반찬 가게도 손님이 끊이질 않는데요. 정갈한 맛에 한번 빠지면 바로 단골 손님이 돼버리죠. 진짜 맛있어 맛있어. 아이 감사합니다. 이 집 저 집 할 것 없이 모든 곳이 대기 행렬이네요. 수십 년 이곳을 지켜온 주효자 씨. 요즘 한류 인기를 제대로 실감하고 있다네요. 굉장히 일본 사람들 진짜 좋아하는 게생겨 진짜 좋아해. 엄청 많이 와. 요즘이 아니고 뭐 많이 와. 많이 오는데 우리 집은 항상 줄이세요. 왜냐하면 맛있기 때문에. 싸기 때문에. 일본과 오사카에 불어오는 K-한류의 바람. 차별받던 제일 제주인의 마음에도 모처럼 자부심과 보람이 가득할 것 같은데요. 일본 속 작은 제주, 그곳에 부는 한류 바람이 오래도록 이어지길 바랍니다.